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아래 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을 나타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반등하길 바라며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좋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코스피는 0.9% 하락, 코스닥은 0.8% 하락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너무 뜨거워서일까요? 어느정도 되돌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코스피는 아랫꼬리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591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삼성전자는 1% 하락하고 양봉 끼우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코스닥은 0.8% 하락, 에코프로비엠 또 2%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일자별 순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5,000억 매수, 외국인은 1,700억 매수, 연계금은 1,200억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은 기관만 매도하고 개인 외국인 연기금 사이좋게 매수합니다. 특히 연기금이 최근 들어 많이 사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뭘 샀나? LG화학, 현대차, 삼성물산, KT, LG엔솔을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네이버, 삼성전자, 삼성전기, 유진테크, 하이브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뭐 M&A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이 장 막판 조금 오르기도 했는데 과연 내일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차 지금부터 두 배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6.5원 하락해 1332원, 유가는 72.28달러.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상승했고 상해랑 항셍도 우리랑 좀 비슷했습니다. 전략 후광의 모습을 조금 보여줬네요. 내일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은 현재 소폭 하락 중, 선물 옵션을 보면 외국인의 큰 매도세가 나왔지만 장 막판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되돌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네이버, SK이닉스, 기아,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SKT, 코스닥 레버리지, 삼성전기, 삼성 SDI, HD 현대인프라 코어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SK이닉스, 신성델타테크, SK스퀘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퍼스, 엔캠, 현대모비스, LG전자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현대차, LG화학, 쌍용 CNE, 삼성물산, KT, 삼성생명, HD 현대를 매수합니다.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1픽은 현대차였네요. 조일정입니다. 내일은 스튜디오 300이 상장합니다. 내일 상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대만 증시가 휴장이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LG 실적 발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저 PBR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 자, 저 PBR 관련주가 장 초반 좀 하락하면서 야 끝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데 은행주를 제외하고는 다시 또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카카오뱅크 6% 하락, 신한지주는 5% 하락으로 하락폭이 컸지만 푸른저축은행은 11% 급등, 제주은행은 1% 하락으로 오히려 이 친구들은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미래세생명과 하나생명, 보험회사들은 급등하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5% 4% 상승, 차트가 기가 막히죠. 또한 저 PBR 관련주인 금호석유도 4% 상승, 대한제강도 3% 상승, 지주사도 좋았습니다. HD현대 4% 상승, 동국홀딩스 3% 상승. 또한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겠죠. 현대차 인도법인 연내 상장 추진 플러스, 저평가 매력이 계속 부각되며 현대차 4% 상승, 기아는 오늘 1% 하락했지만 오른쪽의 차트를 보다시피 아래 꼬리를 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선방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다시피 저 PBR 관련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인데 과연 오늘이 기회였을지 한번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3월 미국 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는 이야기에 신성 델타테크 18% 상승, CCS 상한가 도착. 저출산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부모 돌봄, 국가 돌봄으로 전환 언급 플러스 대통령 신년 대담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 출판사 16% 상승, 아가방 컴퍼니 5% 상승. 건설 기계가 좋았습니다. 저평가 플러스 신시장 개척 등 사업 성과가 호조라고 합니다. HD 현대건설 기계 7% 상승, 거토양 나오면서 121선 살짝 공격했는데 내일은 어떨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TEC 1% 상승. 인터넷 관련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하락합니다. 특히 네이버가 하루짜리 상승이었나요? 6%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제주반도체 11% 급락, 네오셈 5% 하락. 어디까지 내려가서 이제 또 반등을 해줄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60일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아프터머 사이언스 오늘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폐암 진단키트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감. 헬릭스미스 중국 삼상 주평가지표 달성으로 오늘 또 급등 점상에 도착.
상용CN이 7,000원 공개 매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6,940원까지 급등. SKIT 오늘 깜짝 실적을 달성했으나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하면서 오늘 오히려 10%나 급락합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연휴 전후에는 좀 애매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번 주는 어떨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